일어난 살인사건이 30년 전 사건하고 똑같다니까. 이제 곧 시체 하나가 발견될 경우 확인만 하는 거요?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너는 이 동네를 잘 알고 나는 놈을 잘 알자니. 알던 주민 중에 의심가를 넘던 최다 이야기당 기록해놓은겨. 심덕수? 내 이름이 왜 여기 있는겨? 돈밖에 모름? 생생히 기억이 나. 그 새끼 밥에 그 새끼 숨소리 누구요? 얼굴은 못 봤어요. 아니 안 봤어. 백윤식? 성동일? 코믹 연기의 대가들이 모였네. 아 이거 코믹이겠구만. 선입견은 금지. 여기에 천호진, 배종옥, 연기파 배우까지 가세하니 쉽사리 예상하기 힘든 그림이 되어가죠. 마치 추격자의 김은석처럼 나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자신의 낡은 빌라 205호에 세들어 사는 가난한 아가씨를 구하러 나선 백윤식. 웃음기 싹 지우고 선보이는 변두리 부자 스크루지 영감 연기가 일품이고요. 백윤식 선배랑 친구 먹으려고 얼굴에 풀칠 노인분장 굳이 안 해도 그 넉살 하나면 친구하고도 남을 성동일의 정상과 비정상, 형사와 환자를 오가는 연기는 고무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듯 쫄깃쫄깃 찹쌀떡 같습니다. 천생 사람 좋은 얼굴의 천우진 역시 배우다 싶게 충격 반전 보장하고요. 백윤식 선배가 웃음기 빼고 액션으로 무장할 때 센언니 카리스마 해제하고 천사 미소 토스카게 주인으로 변모한 배종옥의 따뜻한 연기도 보기 좋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과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네요. 반드시 잡는다도 원작이 있었으니 웹툰 아리동 라스트 카우보이랍니다.